건설사 인수하고 초기 아파트 몇 채 지을 때 만들었던 비자금 조성 장부입니다. 이번 위기 때 사무직 노조와 생산직 노조가 힘을 합쳤습니다. 사무직 노조가 건네준 장부입니다. 진 회장님을 안 믿으십니까? 믿고 싶습니다만 상황은 늘 변하는 거라서 저희 노조와 상생 경영, 투명 경영을 꼭 지켜주신다면 저희는 이 장부를 반드시 불태워 없앨 겁니다. 골드리치에게 협상 창구는 단일화한다고 말씀하세요. 야, 김석조! 창구는 하나여야 협상이 유리해지는 겁니다. 그게 협상의 기본이고요. 모르셨습니까? 난 언제 꺼내줄 건데? 돈을 많이 받고 싶으시면 아내 좀 더 계셔야 할 겁니다. 욕심을 버리시면 저들도 포기할 겁니다. 둘 다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. 하나만 결정하시죠.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자를 위해 노력하고 무가치한 희생을 했는지 뼈저리게 깨닫는 것도 남은 인생 사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. 진 회장이 참 철이 없어. 그렇게 매달려놓고 어떻게 그렇게 손바닥 뒤질 때 그럴 수가 있어요? 누구 때문에 그 위험을 감수했는데?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이야.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? 그 사람 때문에 갈 길 안 갈 거야? 에이, 많이 컸네. 어? 아버지 때문에 삐뚤어지겠다고 살아온 인생이 엊그제 같은데. 야, 김석주 많이 컸네. 어? 야, 근데 기억 돌아오는 치료는 받고는 있냐? 참 위기를 낭비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. 제일 좋은 방법으로 기억 상실을 소비하고 계시잖아요. 칭찬이지? 그럼요. 자, 수고들 했어. 아, 수고했다. 네. 아버지, 그래서 낚시를 싫어하셨던 거예요? 나의 독선 때문에. 네가 먼 길을 돌아왔다는 생각이 드는구나. 아버지가 아니라 제가 만든 마음의 적과 싸웠던 거예요. 이름 얘기는 좀 일찍 해주시고 그러셨어요. 일찍 철들게. 그럼 그게 또 하나의 굴레가 됐을 거라니까. 알았어요, 아버지. 언제 이름대로 살라시더니. 날씨 좋네. 가시죠. 정말이야. 알았다고요. 뭔 말을 못해. 아이고, 해지겠네. 빨리 가세요, 빨리.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? 아버지 진짜 낚시 싫어하시는 거 아니죠? 오늘 기분이 좀 가라앉아 보이십니다. 노조와의 프로그램을 처음에 누가 기초 작업을 했는지 압니까? 노동 변호사들이 한 거 아닙니까? 김석주가 M&A팀에서 한참 일을 할 때 기본을 잡아놓은 겁니다. 인수합병에는 늘 노조 문제가 따랐고 그것까지 해결해달라는 경영진의 요구가 넘쳐나자 노동 변호사들을 데리고 틀을 잡았습니다. 김석주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이렇게 두고두고 여러 기업에서 유용하게 쓰인다는 걸 알까요?